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. 저는 안갑식이라고 합니다. 오늘은 어디에 왔냐면 서울 성동구에 위치한 마장동에 왔습니다. 지금 근데 이제 뒤에 보이시는 꽃기오프라고 보이시죠? 여기가 38년 된 치킨집인데 일단은 결과부터 말씀드리자면 결론부터 오늘의 이야기의 결론 바로 이제 치킨집이 하나 들어오면 또 상권이 바뀌게 된다. 사실 여기 마장동 상권 같은 경우는 일단은 옆에 지금 동북선이 공사 중이라 조금 시끄럽죠? 양해 부탁드리면서 이 마장동 상권이 애매모호하죠? 왜냐하면은 이게 마장동 여기 축산물 시장 그 안쪽으로 한옥거리죠? 한옥거리 그리고 이 앞쪽으로 소규모 상권이 있고 5호선 마장역이 조금 늦게 들어온 것도 있고 위치가 애매모호한 곳에 들어오다 보니까 그쪽에 또 소규모 상권이 있고 요 앞 뒤로 이제 왕십리 쪽으로 해서 내려가다 보면 도선사거리 쪽에 작은 상권이 있습니다. 그 외에 저기 청계천 쪽으로 해가지고 청계천 쪽이죠? 그쪽으로 해서 작은 상권, 아주 작은 상권 식당가들이 몇 곳이 있고 지금 뭐 오피스텔이라든지 뭐 주상복합이 좀 많이 들어왔는데 그리고 이제 쭉 위로 올라가면 바로 왕십리 뉴타운이라든지 그쪽으로 해서 곱창골목이 있고 그쪽 이제 근데 마장동 상권이랑은 또 별개죠. 그 왕십리 상권이라서 애매모호하죠. 그래서 마장동은 특별하게 뭐 주변으로 얘기하면 안암동 같은 경우는 대학교나 안암병원 앞으로 먹자골목이 형성돼 있고 아까 말씀드렸던 왕십리는 조금 이제 규모가 축소는 됐지만 곱창골목이 아직도 있고 왕십리 역 주변으로 해서 큰 상권이 있습니다. 청량리 같은 경우도 이제 많이 좀 상권이 죽긴 했으나 청량리 역 앞으로 여전히 뒤에 먹자골목이 있으면서 이 한양대학교죠. 이 주변으로 한양대학교 앞에도 아직도 상권이 존재하고 이제 미아리 같은 경우도 미아 사거리 역 주변으로 해서 여전히 건재한 상권이 존재하는데 유독 이 마장동과 이 제기동 이 제기동만 상권이 조금 약해요. 이 주변에서 그래서 보시면은 이유를 살펴보면 역시나 젊은 층들의 소비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. 그리고 시장들이 있다. 이게 또 가장 크죠. 왜냐하면 결국은 젊은 층들이 소비를 하려면 근데 소비를 할 수 있는 여건이 만들어져야 되는데 그 여건이 없는 것도 한몫합니다. 하지만 여기에서 지금은 이제 조금 덜하긴 하나 이 뒤에 보이시는 이 치킨집으로 인해서 사실상 요 주변에 치킨집이 많이 없었어요. 그런데 이 좁은 길이에요. 이 좁은 길. 이 좁은 길을 사이로 아래에서 위로부터 아래에서부터 위로 다양한 많은 치킨집들이 생겨났습니다. 왜냐 옆에 장사가 잘 되는데 나도 한번 해봐야지 이런 생각 들인 거죠. 상권 분석도 여러분께 도움 드릴 겸 왔습니다. 그러면 한번 호프집으로 들어가 보시도록 하죠. 이 치킨집의 전매특허죠. 이 밥솥. 밥솥으로 닭을 튀깁니다. 야 이게 진짜 독특했는데 예전에 정말 독특했는데 지금 보니까 예전의 기억들이 새로 잠깐만 근데 바뀌었네. 한번 여쭤봐야겠다. 아 이게 압력솥 맞네. 그대로네. 아이 오랜만에 와서 기억이 잘 안 났어요. 아 자 이제 내부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. 여기 이제 38년 됐죠 사장님 여기가. 아 네 38년 됐어요. 아 그러니까 사장님 제가 예전에 20대 초반부터 뵀었는데 여전히 미모가 아름다우십니다. 예 네, 사장님 잠깐 얼굴 한번 예. 아, 네. 예 이렇게 예쁘신 우리 사장님 여전히 정정하십니다. 아, 네. 앞으로도 또 예, 정정하시고 네. 앞으로도 더욱더 장사 잘 되셨으면 좋겠습니다. 네, 이 주변에 또 이 치킨집으로 인해서 많은 치킨집 생겼잖아요. 네, 많이 생겼어요. 예, 근데 이 압력솥에 그 치킨은 아무도 안 하잖아요. 그렇죠? 못하죠. 네, 저희밖에 없는 것 같아요. 예, 그러니까 독고적으로 하시니까 네. 그렇죠. 알겠습니다. 제가 좀 둘러보고 또 네. 예, 맛있게 치킨 먹고 가겠습니다. 네. 아, 이게 또 여기 손님분들 계셔가지고 제가 또 인터뷰 좀 간단하게 하겠습니다. 예, 안녕하세요. 네. 예, 여기 좀 여기 혹시 지역 주민분들이세요? 아 멀리서 왔습니다. 이게 오래돼가지고 여기가 옛날부터 단골이었는데 옛날 생각이 나서 왔어요. 아 그래요? 얼마나 되셨습니까? 다니신지는? 한 30년 됐나? 아 30년? 그럼 나이대가 지금 한 40대 후반 정도 돼 보이시는데 25년? 아 그러면 병장이 오래되신 것 같은데 여기 어떻게 지금 예전 맛과 지금 맛을 굳이 비교하자면 아,
뭐 변함이 없죠. 뭐 아. 이게 예, 여기 동 여기 최고 맛집인데. 네. 아, 변함이 없다. 아 그래요. 그러면은 굳이 이 주변의 치킨집과 여기와 비교해 보자면. 네, 맛있어요 그냥. 아 그렇죠. 이 주변 집은 안 가보셨을 것 같아요. 왜냐면 여기 한번 오면 딴 데 못 가죠. 예, 네, 그러신 것 같고 앞으로도 그러면 향후 계속 다니실 계획은? 아 계속 와야죠. 단골인데 어렸을 때부터 단골인데. 아 그러면 이제 우리 사장님이 이제 나중에 여기를 누군가한테 물려주실 때까지 여기를 계속 다니시겠다. 예, 네, 그 말씀이시죠? 예. 아, 그렇죠. 네. 아, 그렇죠. 네, 알겠습니다. 또 맛있게 드시는데 제가 방해가 안 됐나 모르겠어요. 예. 네. 나머지 또 좋은 시간 되시고요. 제가 또 다음에 혹시 별일 있으면 또 인터뷰 부탁드리겠습니다. 아, 네. 네. 즐거운 시간 되십시오. 안갑식 다시 왔습니다. 그러면 오늘 이렇게 또 마장동 상권에 대해서 간략하게 알아보았고 여기에서 또 치킨 거리를 만들 수 있는 치킨집 그리고 38년 된 꽃기호 치킨집에서 이렇게 맛있는 치킨을 먹으면서 마무리하도록 하죠. 정말 치킨 맛있어요. 이 치킨집 덕분에 주변에 치킨집이 많이 생겼다. 그게 중요한 내용이죠. 그래서 오늘의 중요한 팩트는 이 좋은 상권에 업종이 들어가서 잘 되는 경우도 있지만 좋은 업종 장사 잘 하시는 분이 들어오셔서 상권을 만드는 경우도 있습니다. 뭐 스타벅스 다이소도 대표적이고 뭐 그런 큰 기업에 별 정도는 아니지만 그래도 장사 오래 하신 분 좀 오래 하셨고 좋은 상권 만들 수 있는 업종이라고 생각합니다. 이렇게 해서 남은 시간 행복하시길 바라면서 다음에 또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